웰컴 투 더 티폰 TV. 역시 헌팅은 샷건이라니까? 밀렵이 아니에요. 스케가 장비는 이렇고요, 커강은 이렇습니다. 영접합니다. 야, 덩치가 좀 크다 너. 덩치가 좀 크다. 자, 머리에 맞춰주고요. 실이 아직 남았나? 다 썼나 아까? 타수가 많기 때문에 강타 복장하고 궁합이 매우 좋아요. 자, 바로 스턴 걸었죠. 머리 때려주고 커피요. 아하, 지뢰 터져주죠. 글쎄, 너 많이 크긴 하다 너 오늘. 크면 뭐합니까 어차피. 산탄속사 앞에서는 평등한 것을. 강타복장 떨어졌고요. 태평옥장 입어주고. 자, 그놈의 뿔 내가 부셔버리겠어. 지뢰를 좀 모읍시다. 역시 한방이지. 한방을 노리겠어. 라브의 특성상 이 기동턱도 좋기 때문에 우파가 되죠 당연히. 우리 산탄총 아닙니까? 그냥 사슴 한 마리 잡는다 생각하고 우리 산탄총을 들고 가주면 됩니다. 어차피 역시 사냥은 샷건 아니야? 태평옥장 한 번도 못 쓰겠는데? 넘어졌어요. 힐 좀 주지 않으려? 힐 들어왔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 것도 있구나. 근데 맨날 오! 태평옥장 킬라 그랬는데 여기서 와비라니 정신 차리라고 하면 때리라고 나를 임마. 구동아! 정신 차려라 말만 하고 저거. 와! 절 쳐다보고 있는데? 죽나? 죽다뇨. 그런 거 안 키웁니다. 이게 마비부터 수면까지 다 지원하는 만능 무기거든요. 이런 무기가 없어. 어허! 다시 넘어졌죠? 지뢰 하나 더 깔아주고. 아, 기분 탓이에요. 마음의 눈으로 보면 큽니다. 산탄 속살아. 탄 성분도 적죠. 하. 도깨비 니트로 버섯은 귀한 버섯이랍니다. 3렙은 지원하는 건 있는데 속사 지원은 1밖에 없어요. 저도 3까지는 안 바랍니다.
2만 지원해줘도 진짜 와 신세계 열리는데. 보셨죠? 보셨죠? 다리를 끈다니까? 천유리님 어서오세요. 이런 무기가 어딨어. 통산탄은 3레벨도 지원하는 게 있던가 모르겠네. 근데 잘 안 써서. 이번 작품에 통산탄은 워낙 안 좋아서. 다른 좋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안 쓰죠. 위에서 기다려주겠어. 통산이 잘 맞추면 데미지는 잘 나오긴 하는데 다른 애들은 안 맞춰도 데미지가 잘 나오다 보니 안 쓰죠. 그게 가장 큰 차이일걸요. 다른 건 대충 써도 돼요. 야 강타까지 돌아왔는데? 이건 뭐 끝났다는 얘기지. 강타 입어주고요. 무파 됐죠? 아이고 저 도망가 버렸는데? 아차. 한번 더. 역시 샷건 최고지. 뿔뿌소는 내 샷건이 최고라니까. 어. 기절 한번 더 가자. 어 킬이나 기절 한번 더 가자. 거리가 좀 있어요. 기절! 장전. 오늘 수전집 귀한 거 보고 하시네. 직격시 현재 70m입니다. 아 이게 4탄 속사지.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? 그림도 다르자. 그림도 9분 10초. 아 이 다음에 또 해, 사이즈.